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숙이 응변한다. 그래서 이제 숙이 응변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숙이 응변한다. 이제 이 깃털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다 이제 딱딱 응해 주는 것이거든요. 응해 준다. 응변한다 이 말은요. 유권을 작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응변은요. 그러죠? 유권을 작용해 주는 거예요. 깃털을 따라서 응변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습니다. 진리와 방편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리와 방편. 달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 진리와 방편. 이건 뭔가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전은 동전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죠. 진리와 방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보편성.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다 뭔가만 적용하고 다 통해요. 통해요. 진리는요. 근데 방편은 뭔가 하면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성. 그래서 그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 시. 소. 위.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는 뭡니까? 시간. 장소는? 그 장소. 위는? 상황. 예. 그래서요. 이 진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나 다 지금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방편은 시, 소, 위에 따른 특수성을 가지고 다투는 성현의 신법.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방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놔둔 것이 이제 숙이 응변하는 것입니다. 숙이 응변한. 지금 이제 대종사님의 방편의 예를 들면요. 대종사님께서는요, 영산에서 구인제자들을 이제 처음에 조단을 했다 그랬죠? 12일단의 조단을 첫 사업으로 대각하신 후에 했다. 이제 그러는데, 그 12일단의 사업을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복제자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신복제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 구인제자들을 그렇게 신복제자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사람도요, 좀 이렇게 멀리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알잖아요. 적당한 그 사람의 장단점을 그냥 적당하게 알잖아요. 근데 너무 가깝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단점을 다 알아버리죠. 그리고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다고 내가 이제 설교 잘못하는 게 이제 강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구인 제자들은 대종사님을 정산종사님 외에는 다 인근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면 인근동네 사람들이면 어릴 때 어떻게 컸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제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른이 도통은 하셨지만도 이거는 내가 더 잘해 하는 마음이 있겠죠. 어릴 때 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다 지금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더 잘해. 자, 그렇게 이제 다 했다 이 말이죠. 하면은 그 마음을 대종사님께서 다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셔가지고 그거를 신복제도로 만드는데
놔두신 것이 뭔가 하면 방편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초기에는 말이죠, 이 방편을 대종사님께서 많이 놔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익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법을 정식으로 열면서 대중들 모이니까 이제 방편을 많이 줄이시면서 주로 뭔가 하면요, 교법의 제도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성현들의 수기 응변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 경험을요, 대산 종사님을 통해가지고, 전 이 방편의 경험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가 지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방편이에요. 제가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편입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뭘 선거를 하는가 하면요, 중앙교의회 이제 회장 선거를 하더라고요. 중앙교의회는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이제 이 학원, 그러니까 원광대학, 또 동산선언, 또 영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체 해갖고 중앙교우회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회장 선거를 제일 먼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누가 추천하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길을 쓰고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교우회 이제 회장을 제가 이제 안 맡았어요. 이제 아주 잘 됐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학기 딱 지나고 난 후에요. 3학년 2학기에 지금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데 뭔가 하면 교황연구회 회장을 또 선출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해갖고 이제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선거를 하는데 뭘 한 거면 사생장 선거를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냥 사생장에 내가 돼버렸네. 내가 사생장 되고 나서 앞에 두 가지 거 내가 할 걸. 앞에 두 가지 게 해서는 이 사생장이요 제일 힘드는 거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맡은 것이 뭔가 사생장을 맡았다니까요. 사생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24시간 우리 지금 남자 피끓는 20대의 남자들하고 같이 지금 살면서 그 관리를 말이죠. 사생장이 대표를 돼갖고 다 하는 거요. 사금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면서요. 그러고요. 그때 기숙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요,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정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딱 하면. 내가 그때 처음 기숙사 들어갔고요. 김치를 하는 걸 딱 먹어보니까 어떻게 짠지. 김치 한 조각 집어넣으면 밥 세 숟가락을 집어넣어야 돼요. 밥 세 숟가락을 넣어야 한다니 그렇게 짜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짜게 만드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만 너 감언하시는 해타원 고헌근, 참 내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김치를 담잖아요. 학생들이 담아놓으면요, 그러다가 당신은 뭔가 하면요, 소금 갖다 집어넣는 것이 일이래요. 그래야지 많이 안 먹고 오래 먹기 위해서 갖다 집어넣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게 만들어 놓는 거요, 김치를. 자, 그러고 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학생들 먹는 밥을요, 벼 방아찌면은 겨 나오죠. 그 겨가 어디 난 거죠? 동산선 훈련은 밑에 그 지금 그 방앗간이 있었어요. 큰 방앗간이요. 그런데 그 겨를 말이죠, 풍구를 붙여갖고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 이제 사생장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생장한 얘기하다가 지금 이리 가는 거예요.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이제 약가를 끌고는 이제 가만히 싣고는 이제 갑니다. 저 시내를 거쳐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이거 딱 먹고, 이거 다 먹고, 이거 다 왜 먹는가 하면요, 이왕 갔으니까 걔를 많이 퍼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마니에 얼마씩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그 속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밟고 바깥에서는요, 갖다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밟고, 집어넣고.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약간에다가 실고는 와요. 와갖고는요, 그러니까 갖다 드리고. 내가 사생장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했다 이 말이에요. 1년을요. 그 사생장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들 들어가고 나가고 외출 가고 하는 거 다 관리하고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다 놔버렸죠. 이제 사생장도 이제 인계인수하고 싹 이제 다 놓고 우리는 이제 뭔가면요. 이제 4학년 2학기는 고시 공부하는 이제 학년이에요. 그런 게 이제 천하태평이에요. 이제 자. 근데 저녁에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저한테 전갈이 왔어요. 어떤 전갈이 왔는가. 조실에서 종보사님이 저를 찾으신대요. 하, 그 말씀을 듣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나를 찾는다. 저를 찾는다. 영광이죠? 하, 그래서, 참 내가 사생장 잘했구나. 이제 다 하면서 내가 이제 찾는다 그래서 조실 올라갔다. 저녁에 오라 그러는 시간에 딱 가니까 지압을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 그 어른은 상체 지압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하체 지압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드렸어요. 하고는 딱 나오려고 인사를 드리니까는 종무사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또 이제 가끔 시간이 되면은 가끔 오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러죠? 그냥 모든 사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요 성년의 말씀 한마디가 말이죠 제 마음을 말이죠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존재 그러고는요 원회원에다가 발령을 내놓고는요 네가 가르치라 그래. 지금은 반농반선이다 그때 그러셨어요. 반농반선 그래서 일만 한 번 못 쓴다 가르치라 그 이제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아주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가르치면은 우리 종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강산보다도 낫을 것이다. 강산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산 윤정훈 법사님이라고 한문의 대가시에요. 그리고 모든 강의를 전부 다 그분이 다 총부에 있는 한문 강의는 그 양반이 다 하신 거예요. 아이 근데 저를요 강산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강산보다도 네가 더 잘 가르칠 것이다 이러시더라니까요. 그 한 말씀에 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뿅 갔어요. 제가요. 이만하면 방편이에요. 아시겠죠? 방편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것이 방편이에요. 야, 내가 지금 강사님보다도 내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어른님께서 한 말씀 또요. 지압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가면 누구 이름을 딱 대십니다. 딱 대지면서 가가. 그 아이가 공부길을 잡았느냐? 저한테 물으세요. 어, 그 사람 공부길 잡은, 안 잡았는 걸 나한테 왜 물으십니까? 자, 그 말씀에 말이죠. 제 마음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이야, 진짜 공부길 안 잡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탁탁탁탁탁 그 순간순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제가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젊은 시절에 나의 모든 활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종보사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편 멋지죠? 이런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만 방편을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셨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가 그 있겠고요. 이제 방편. 자, 이 방편이요. 건강경에서도 방편이 나옵니다. 이제 건강경에도 건강경에 이제 우리 전에 건강경 했잖아요. 건강경을 하면서 이제 이런 대목도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이제 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색으로 색 이 몸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경 전체 내용이 보면은요. 부처님이 물으시면은 수보리가 탁 대답하고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갖고 탁탁탁탁탁탁 해갖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건강이 학년이 된다 그랬죠 제가요? 그거 되는데 색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수보리가 말이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안이다 아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보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래 버렸거든요. 그래 버리니까는 그 뒤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뭔가 계를 설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를 쓰냐? 약이 색 견하거나 만약에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으로 구하면 음성으로 나를 구하고자 하면은 시인은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불견덕견 여래니라 너희 여래를 얻어볼 수 없나니라 색으로 못 본다 하는 사구계의 법문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수보리가 모르고 색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볼 수 있습니다 세준이 했겠습니까? 일부러 틀렸어요. 아시겠죠? 일부러 틀렸다 이 말이죠.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는요 부처님의 그 사구계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뭔가면요 방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방편? 자 이런 방편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만 방편을 28년간 결과적으로 놔두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방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끝을 그 이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량법문을 설하셨다 그랬거든요. 무량법문을 이제 그 설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무량법문은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무량법문을 이제 설하신가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량법문의 이제 원형은 뭔가면요 정전과 대종경이에요. 정전과 대종경이에요. 무량법문의 원형은 정전과 대종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전을 이제 편수하시가지고 무량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대종경을 그 뒤에 설해가지고 무량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는 방편이지만도 뒤에는 무량법문이라 그러셨거든요. 비명에 지금 이렇게 이제 명에 지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정전은 뭔 경이라 그랬습니까? 원경. 예. 대종경은 뭐였습니까? 통경. 통경, 통경. 자, 이제 원경이지. 정전. 그래서 이 정전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법이던 것 말씀드렸죠? 법이던 것 정전에 법이던 것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에도 엄청난 그와 같은 세밀한 정력과 공력과 이것이 말이죠. 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한 구쪽 한 구를 이제 이게 완성해 나가는데, 자, 우리 교단의 최초의 지금 저 책자로 발행된 책이 뭔 책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법 연구회 치지 귀약의 노랑책까지 그랬죠? 불법 연구회 치지 귀약. 자, 이것이 말이죠. 최초의 우리 교단의 지금 교서예요, 교서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그마한 책들, 조그마한 책들을 계속 내십니다. 그 내시면서 말이죠. 6대 요령, 3대 요령,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이 나옵니다. 자, 해갖고는요. 정전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요. 이 정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전 그냥 한 번에 됐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요, 28년간 대가가신 대원력으로 앞으로 오는 개벽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그 원경, 그것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거기다가 공력을 쓰셨겠습니까? 근데 이 무량법문의 원형은 정전이에요. 이 정전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저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당신의 정력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보관권은 이렇게 해봐가지고 또 잘못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이렇게 변형시켜 나오면서. 근데 이것도 말이죠. 그 과정도 뭐야, 그만 일제하에서 이루어졌죠?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러면서 그 많은 수난들을 겪으셨죠. 일제강점기에 말입니다. 해갖고는요, 경복궁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언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경복궁이 뭐라 그랬습니까? 황언을 왜 왔느냐 그랬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다가 할수 없죠. 황언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이 뭔가면요, 이 무량법문의 원형인 정전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이 무량법문의 원형인 정전을 이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된 것이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지금 느껴야 그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전에 이제 마지막 출판을 이제 하시는데, 열반 하시던 그 해에 이거 이제 출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 그 수정의 과정을 거쳐갖고 하는데, 불본 연구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안 나오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뭔가면요, 방편을 쓰시는 거요. 그 방편을 쓰신 방편이 뭡니까? 누굽니까? 사람. 아이죠. 자, 불교 정전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출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출간을 하는데, 그 출간을 하는 것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내주니까는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방편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방편이 누구냐고요? 에? 아니죠. 김태엽 스님. 김태엽. 들어보셨죠? 김태엽. 그 사람을 찾는 거요. 이것도 뭔가 하면요, 방편이다, 이 말이죠. 자,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총독부에. 요시로 말하면 인적 네트워크. 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요, 불교 정전의 초판의 발행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판 발행인 김태엽이에요. 김태엽! 자, 이것도 뭔가면요. 당신 생전에 그렇게 정력을 들이갖고 한 무량법문의 가장 원경인 정전을 내기는 내야겠는데 출발이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는 그 방편을 써지갖고 그 사람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제가 경기도 저쪽 어디 젊을 시대래요. 봉사활동으로 가가지고 김태엽 스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김태엽 스님을 만났다니까 제가 저 김태엽 스님 만난 사람입니다. 자, 만난 사람이에요. 그 만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인사를 하고는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상황 얘기를 이제 제가 쭉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름을 뭔가 하면 이제 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태엽으로는 못 있을 거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 뭐로 개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대은. 크게 숨어버린. 잘했죠? 개명 잘했죠? 숨어야지. 그 이름으로 갖고 계속 말이죠. 친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방 이후에 떳떳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대은으로 개명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김대은 스님을 제가 가서 만났다니까요.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쭉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 정견을 그렇게 완성을 해내신 것인데, 자, 이 의미가 말이죠. 이제 우리 이 정견의 의미가요. 이제 부처님 팔만대장경 장경이라 그러죠. 부처님 장경은요 계속 제가 이제 결집 과정 얘기했죠. 결집, 불경을 결집하는 과정. 그 당시는 부처님 당대 때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글자로는 하나도 써놓은 것이 없어요. 당대 때는요. 그리고 다 뭔가 하면 이제 외웠어요. 외워요. 예, 다 들은 걸로 다 외웠어요. 다 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멸후 100년이 되니까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해갖고 영축산 밑에 가면은 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이제 그 제 1차 결집을 한 굴이에요. 거기서 몇백 명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 대종산, 아, 예. 또 자꾸 대종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불경은 말입니다. 뭐, 그 외워야 되는데 이건 뭔가 덩송. 덩송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외우는 거예요. 덩송. 자, 신약성 구약 있지? 이제 성경 있죠? 성경은 덩송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오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이거 뭐 마태가 들은 것이에요. 누가가 들은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그래도 불경은 좀 낫죠. 덩송이니까. 여러 사람이 외웠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경 할 때 얘기했죠. 이 덩송이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이, 다문 제일 뭔 존자? 아란존자. 예, 다문제일 아란존자.
아론조 내가 말이죠. 견성을 끝에 못했다고 제가 그랬죠. 견성을 못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거 하는데 그때 가섭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야. 해갖고 3일 밤 3일 와서 한 발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강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견성을 했어요. 그 보니까는 이게 가섭이 보니까는 견성을 하고 오거든요. 벗은 발로 쫓아내려가서 앉혔어요. 그래갖고는 그 이제 외우시오. 여시야문 하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그 아론존자의 입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을 것이냐? 근데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가 글씨로 써놓으면 쉽게 잊어버려요. 안 써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요, 우리 할매가 한분 계시는데, 그래도 모르는 양반이거든요. 우리 할매가. 할매, 장기 좀 봅시다. 그러면요, 장기 전 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외우고 있어요. 장기란 놈, 거동 보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암기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요, 지금 장사님 계시죠? 대산 종사님 올해 시봉하셨죠? 써놓으면 잊어버려요. 안 써놓으면 기억 다 가죠. 하고 뒤에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덩송을 하는 것이. 그래도 불경은 덩송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덩송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편집합니다. 공자님의 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장 근래에 있는 지금 오신 세례 대신사는 동경대전이죠? 천도교의 동경대전. 아, 얼마 전에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도울이 이번에 동경대전에 대한 책을 5,000매를 원고 써가지고 출판을 지금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가니까 누가 이제 그것도 그 사람도 그 영상을 지금 유튜브로 지금 봤더라고요. 보고 그 이제 책이 출간되면 이제 자기 사볼란다고. 근데 이제 엄연히 이제 책 선전을 하더라고요. 도어리요. 어떻게 선전하는가 하면 적어도 이 책이 10만 권은 팔려야 될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안 사도 된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이 양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제가, 근데 또그 도어리한테 그,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배웠어요. 태국 감령에 있을 때 해월 스님이 돈 지금 그 옥수를 매수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가서 면회를 했다 그랬죠? 해월 스승님을 뵈었다 그랬죠? 할때 담뱃대를 하나 줬다 그랬죠? 그래서 고비 원조해라. 이게 멀리 날라서 이제 높이 날라서 멀리 도망가거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랬죠?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동경대전, 그것을 네 당대 때 판각을 해라. 판각. 판각 뭡니까? 예전에 인쇄는요,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판각을 해놓으면 원본이 형성되는 거죠? 판각을 해놓으면요. 이게 판각을 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해월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1880년. 네? 판각을 완성해요. 완성하더라니까요. 이제 이 돌, 그 강의 판각을 1880년에 완성을 해요. 자, 1880년이 뭔 의미인가 모르시죠? 대신사가 언제 처형당하십니까? 1800. 60년에 대각하시죠? 그래갖고 1864년에 처형당하세요. 4년 만에 처형당하시는 4년. 4년 만에 처형. 그러시면서 동경대전을
그렇게 하거라 해월한테다가 그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월 스님이 해월 선사가 1880년에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판각을 동경대진 판각을 그 판각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도를 다시 이제 저술을 한 것이 원고 5,000매를 써가지고 책 두 권으로 지금 낸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판각을 완성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대의 모든 종교들은요, 교조 당대가 이렇게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정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무량법문, 이 무량법문의 가장 원형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전이다 이 말이죠. 이 정전이 무량법문의 원형이에요. 원형이기 때문에 이 정전을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주석서와 해석서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사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정전에서요.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왔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뭐로 해석해야 된가 하면 정전으로 해석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전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정전의 원형에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량법문의 가장 원형은 뭔가 하면요, 정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정전을 이제 편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셨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린가 하면요. 이 대종사님의 이제 이것은요. 지금 저 우리 그 대종경 불치품 4장에 보면요. 대종경 불치품 4장에 이제 뭔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나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여덟 개요. 그래서요, 부처님이 사시는 일상 생활을 다 이렇게 나누면은 뭐로 생각하면, 이걸 이제 보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속에서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속에 지금 안 삽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 이 속에서 사는데, 태종사님께서 무량법문을 설했다 그랬죠? 이 무량법문이 뭔가 하면요, 태종사님의 행, 주, 자와 어묵, 동정. 이 자체가 뭔가 하면요, 무량법문이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 무량법문이에요. 이거 하시면서 법문을 설하시는, 계속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년간 수계관 하셨는데 28년간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셨죠? 28년간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시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무량법문을 설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예로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조선관과 전흥강을 데리시고 시내 남중리를 가셨잖아요. 대종경 나오죠? 남중리를 가시니까 조선광 선지님이 그게 좋은 나무가 하나, 소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죠? 아름답다, 저 소리요.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대는 어찌 그리 초본가. 그러셨죠? 이 교당 남종지 그 소리 총부를 떠나지 않았고 총부가 그래서 그러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만 그대가 그걸 아직 모르니까는 내가 그 실상을 보여주겠네. 그러시면 대종사님 어찌 하셨습니까? 짝대기로 이런 상을 그리셨죠. 자, 보세요. 행주자와 음묵동정,
일체가 다 뭔가면요. 28년간 수계강간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 무량법문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그러고. 자, 저는요. 이 대각전에 가면은 법자 하나 있죠. 법자 아십니까? 대각전에 있는 법자? 예. 그게 대종사님께서 성자 설법하신 법자입니다. 거기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예지원 학생들을 데리고 제 정부 순례를 와가지고 그 앉혀놓고 이제 저 정부 순례도 나같이 시켜야지. 지금 잘못 시키면요. 정부 순례 말짱 황이에요. 내가 지금 탁 법당에다가 자복에다 앉혀놓고는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자복이 원불교 스님들이 아침마다 여기 와서 참선을 하는 참선을 하고 거기 앉아서 참선을 하는 그런 자복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았다 이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참 자복을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인 줄 알아라. 그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나갔고 절에 가서는 절 몇 자리 합니까? 삼배한다 그러죠. 그러죠. 불법성 삼보자는 삼배하잖아요. 원불교는 몇 자리 하는가 하면 네 자리를 한다. 왜 네 자리 하냐? 원불교는 절에 계시는 부처님보다도 원불교 부처님이 기운이 더 세시니까 네 자리 한다. 이게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운이 더 세다고. 그렇죠. 3배보다는 4배가 더 많잖아요. 그게 위력과 기운이 더 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는 저 지금 저 법자가 원불교 부처님이 하신 저 성자설법 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만지고 오니라.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요. 그 법자를 만질 때 한 손으로 만져야 합니까? 두 손으로 만져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가 하면 두 손으로 만져라. 내가 그랬지. 그렇게 이렇게 갖다 착 올라갔거든요. 절대로 빈손으로 안 놓거든요. 절 안 하거든요. 이 지금 불교 댕기는 사람은요. 갖다 돈을 넣는 거예요. 넣고는 사비하고 그러고는 두 손으로 만지고 그러고는 제가 앉아요. 또 한 사람 가서 그렇게 하고 한 30분이 걸려요. 그래도 가만히 앉았어요. 앉아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면서 또 우리 원불교는 총불은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가만히 앉아서 불전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좋죠? 그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안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를요. 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내를 했거든요. 자, 그런게 이제 보세요. 내가 행조자와 음옥동정, 행조자와 음옥동정 이 모든 대종사님의 28년간의 행조자와 음옥동정 자체가 무량법문을 설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게 우리 정산 종사님 정말로 표현 멋지게 하셨죠? 멋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그냥 다 돼버리네요. 그냥 내가 드릴 말씀이 하나가 더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천만 방생 무량법문을 설하시면서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뭘 하셨는가 하면요. 뭘 하시는가 하면요, 이 교육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길러요. 그렇죠?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가르치고 기르는 이 교육을 이제 천만 방편과 무량 법문을 설하시면서 말이죠. 이게 지금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교육하신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육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지금 그러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교육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만방편간불황법문을 설하시면서 놔두시고 설하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면요, 이 교육을 하시는데 이 교육의 원형을,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원형을 대종사님께서는 뭔가 어디서 밝혀주시느냐. 28년간 수갑근근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 일을 하셨다. 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 가르치고 사람을 기르는 것은 이것이 원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일, 그것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28년간 수갑근근 하신 일이고, 또 천만방편과 무량법문을 설하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걸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